네, 저희 식당은 삼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상예락 삼천점이라고 네, 식당 간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 1호점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네, 일상예락 건강한 네. 밥상으로 일상예락 건강한 네. 밥상 1호점 네. 집사님, 이 식당 자랑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식당은 오시는 손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네. 집에서 엄마가 한 것보다 더 엄마가 해준 밥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좋은 재료를 예. 쓸 뿐더러 예. 웬만한 또 재료들은 직접 예. 농사를 지어서 직접 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시중에서 시판되는 그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손 하나하나 예. 제 손을 거쳐서 예. 만들어지는 반찬이라 예. 누가 어떤 분이 오셔도 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네, 그런 음식들입니다. 메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낮에는 점심 네. 특선으로 네. 찌개에다 네. 그 다음에 제육볶음, 아니면 생선구이, 계란말이 네. 세트가 있고요. 네. 또 단품으로 청국장,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있고 네. 이제 청국장은 제가 직접 국산콩을 사서 네. 삶아서 네. 청국장을 띄워서 네. 네, 만들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가격도 제가 저렴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맛 부분에서나 네. 여러 가지 가성비에서 네. 다른 어느 청국장 집에 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메뉴는 저녁에 하는 오리 주물럭과 삼겹살인데요. 오리 주물럭은 제가 직접 양념을 만들었, 그러니까 열 몇 가지 들어가는 네. 소스를 만든 네, 말이죠.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네. 발효를 시켜서 쓰기 때문에 네. 다른 집들하고 차별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삼겹살도 저희가 최고 좋은 삼겹살을 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그람수 면에서도 다른 데보다 저희 1인분에 200g 드리기 때문에 넉넉한 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 메뉴로는 뭐 한방 오돌이 같은 경우 네. 1시간 반 전에만 주문하시면 가능하고 네, 찜닭, 간장 찜닭도 네, 1시간 반 전에만 전화 주시면 맛있게 오히려 안동 현지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는 찜닭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오리 주물럭, 그 다음에 찜닭, 네. 간장 찜닭, 한방 오돌이, 한방 오돌이. 오리, 오리닭, 닭은 아니죠? 닭은 주문하시면 가능해요. 아,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닭 볶음탕, 네. 주 메뉴, 예, 일상 애락. 예, 건강한 밥상 1호점 예, 우리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